안녕하세요. 이유 있는 영상의 이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보통 이제 감독이라고 하면은 영화 감독님들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또 흔히 감독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모니터를 보고 마이크로 뭐 레디, 액션, 컷 이런 장면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역할을 이제 저희 쪽에서는 연출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카메라를 갖고만 있어도 연출 감독님, 뭐 촬영 감독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다 같은 감독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화된 감독님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그 감독님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영상 제작을 한다 그러면 연출팀, 제작팀, 촬영팀, 조명팀, 그립팀, 미술팀 굉장히 많은 팀들이 존재해요. 규모에 따라서 이제 팀들이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부분 이렇게 뭐 참여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는 촬영 감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에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헤드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인 거예요. 실제로는 카메라를 잡고 카메라를 찍으시는 역할을 하세요. 제가 연출 감독이기 때문에 저를 예로 한번 들어볼 건데, 촬영 감독님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한 그림에 대해서 촬영 감독님은 찍어주는 사람이에요. 남자랑 여자랑 차 한잔 하고 싶은 씬을 찍고 싶으면 내 머리는 그런 그림인데 이 사람 죄송합니다. 촬영 감독님들은 이 그림을 최대한 이쁘게 담아주시는 거죠. 멋있게 담아줄 수도 있고, 혹은 연출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앵글을 제안하시기도 해요. 이게 뭐 갑자기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걸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콘티를 보시고 촬영 감독님도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죠. 어떤 렌즈를 쓸까, 어떤 장비를 쓸까를 고민을 하시는 거고, 나는 좀 더 뭔가 샤방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이게 감성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전체가. 그런 모든 톤도 렌즈랑 카메라에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좀 깔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촬영 감독님과 그런 회의도 많이 해요. 카메라와 렌즈를 같이 고르는 회의도 하고, 콘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면서 촬영 감독님의 아이디어도 들어보고 같이 촬영 장소를 가서 현장을 같이 체크를 많이 하세요. 현장에서 찍는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앞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연출 감독과 회의를 하고 밀접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조명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똑같아요. 이거 나보다 죽어. 조명 감독님, 빛을 컨트롤하는 사람. 되게 멋있게 표현했네. 영상 안에서 보여지는 모든 빛을 컨트롤한다고 보면 돼요. 보통은 조명 감독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명 장비를 갖고 조명을 친다, 이렇게 조명을 막 설치해가지고 하는 분들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게 맞아요. 맞는데 가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외에서 찍는데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조명을 칠 필요가 없는 거죠. 광선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조명 감독 할 거 없겠네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보통은. 근데 태양이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어떤 배우의 위치도 같이 잡아주시는 경우도 있고, 모델이나 배우한테 광선이 너무 세게 닿을 때는 그런 빛도 좀 걸러주시고, 굳이 조명 장비를 계속 쓰지 않더라도 조명 감독님은 항시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연출 감독과 촬영 감독은 되게 밀접한 관계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명 감독은 또 촬영 감독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모든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한 거에 대해서는, 보통은 연출 감독은 촬영 감독을 섭외를 많이 하시죠. 내가 원하는 촬영 감독님과 찍고 싶으니까. 근데 보통 조명 감독을 섭외할 때는 촬영 감독님이 섭외해요. 되게 재미있는 구조잖아요. 내가 원하는 조명 감독님과 작업할 수도 있지만 촬영 감독님이 조명 감독님을 섭외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카메라를 갖고 내가 원하는 앵글을 잡았잖아요. 영상 안에 들어가는 빛을 조절할 거잖아요. 그럼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져야 되는데, 자기랑 잘 맞는 조명팀이 있어야 빨리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촬영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빛의 조절이나 이쁜 그림들의 상황들을 잘 만들어주니까. 약간 연출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이 한 세트라면 촬영 감독님과 조명 감독님도 같은 한 세트, 햄버거 세트. 여기서 포인트도, 그렇다고 연출 감독이 조명 감독님이랑 남남이 아니에요. 같이 처음에 콘티 회의를 할 때 이거는 좀 전문적인 용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 컨셉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하고 싶어요. 감성적으로 찍고 싶어요. 역광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뭔가 인물이 뭔가 얼굴이 막 이렇게 잘 안 나와도 되고, 이번에 힙합인데 뭐 굉장히 조명이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막 움직이는 조명들, 막 특수한 조명들을 하고 싶어요.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컨디션을 생각을 해가지고 맞는 조명들을 준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일단 조명 감독님은 그런 역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어디서 들 수 없는 내용들. 그래서 오늘은 좀 컨텐츠가 조금 길 수 있. 그 다음은 미술팀, 음악감독, 편집감독, 연출감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카메라를 갖고만 있어도